근데 방금 의자 좀 고마워. 원래 여자들은 나 지금 방송 보면서 약간 그냥 의자 같은 거 넣어주는 저런 친절함을 조금 베풀면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저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어쩌라고? 누가 의자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지? 네. 평소에 싸가지 없고 사람을 하대하고 막대하고 까내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해줬을 때 감동이긴 하죠. 저 아, 감동이었어요. 맞나? 고마워요. 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뭘 셀카 찍자. 싫어. 3초 맞췄어. 아, 치워. 네. 뭐하는 짓이야. 이런 거예요. 포인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항상 자상하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소에 족같이 대해요. 맞아. 아우! 아이씨, 깜짝이야. 존나 깜짝이야. 아, 너 진짜 무서워요. 진짜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부드럽게 대해주면 여자는 좋아한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알고 이 지랄 한다는 게 갑자기 역겹네. 너 가만히 좀 있어라, 어? 말 맞네. 여자를, 역시 여심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바로 그거죠. 논란 만드는 방법인가요? 참 쉽죠? 참 쉽죠? 풍선 좀 주세요. 제가 50만 개 채우려면 5만 5천 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고지가 멀게 느껴집니다. 풍선 좀 주시죠. 예. 풍선 좀 주세요. 방금 119개 터진 거 아니었나? 한 개요. 한 개였어? 아이. 이 뭐야. 100개 줘야지. 이 뭐야. 100개 좀 주세요. 에드벌룬 13개 감사합니다. 아우, 지독히도 풍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풍선이 가뭄이 왔습니다. 이게 반대. 아이고, 백개를 우리 형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시청료래요. 시청료 감사합니다. 담비노님이. 담비노가 백개를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달콤한 달콤한. 쌈쌈. 그 씨발 옆에서 따라하네. 입술 색깔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 너무 입술 색깔 없으니까. 오, 괜찮은데? 너무 진할까봐 내가 여기다 발라서 했어. 센스 있지? 고맙다.
나 살이 탔어. 그치? 왜? 몰라. 맞죠? 이런 포인트예요. 평소에 얘기하다가 나 살이 탔어 할 때 다시 해봐. 이러면 이렇게 아 거참 말 맞네. 아니야. 나 살이 탔어. 왜 탔어? 이게 아니죠? 왜? 살이 탔어. 왜? 맞죠? 이 한 단어에 강력한 묵직한 중은 왜? 왜 탔어? 아니죠. 근데 그런 거 알지? 막상 김인호인 척이라고 하시는데 인호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 따지고 해도 그냥 뭐라고 해도 스윗하게 느껴지지. 이런 계산적으로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오빠는 괜히 틱틱거리지 않아. 그래. 아니야, 그래도 하얘 이렇게 하지. 아 진짜 갑자기 아우 진짜 짜증 날라고 해. 아 너무 싫어 진짜. 왜? 오늘 논란 하나 만들어 이거? 아우 짜증나. 난 못 만들 것 같네. 어 오빠. 네. 근데 머리 오늘 이쁘다. 알아. 어 재수 없어. 알병을 몇 개 받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2천 개 좀 받지 않았어요? 아, 이게 정말 가뭄입니다. 저 5만 5천 개 언제 채웁니까, 여러분들? 예. 확인할게.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이게 무슨 작품인 줄 알아? 투어 리프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100개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법 방금 콧소리 정준하 창법. 천 개 턴? 이렇게. 아니지. 박민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감비노가 100개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이제 좀 천 개 받으면은 내가 그 리액션을 좀 개발을 해보려고요. 오. 네, 천 개 리액션. 어떻게? 원래는 약간 뭐 노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풍력, 풍력. 응? 풍력, 풍력? 뭐야? 아, 뭐야? 왜 탭. 누르면 되는데 왜 화를 내? 리액션 괜찮지? 리액션 괜찮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번 미친 놈. 마동석 같아요? 응? 감사합니다. 그런 건 어디 있었어? 332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3323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왜 안 없어지냐 빨리. 이거 렉이야. 건들면 돼. 항상 감사할 거야. 나 이번에 축구하고 왔잖아. 대구 가가지고. My love. 어, 너의 모든 순간. 잘생긴 치코 오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우주 여신 찡찡선이. 강광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지우맵.
와, 찡찡선이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신다. 잘생긴 친구 오빠 어딨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찡찡선이 키가 몇이에요? 저 딱 70이에요. 와, 진짜 여러분 너무 이뻐. 완전 우주여신이야. 네, 여러분들 공방 카메라에서 너무 이쁘게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대존재 남캠 지코 오빠 언제 와? 여러분 봐봐. 와, 진짜 대박. 안녕하세요. 네. 랄프님 이따가 그 다른 방송. 와. 50분 네, 네, 찡찡선님 어, 너무 이쁘다. 아,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어? 잘못됐는데? 어, 운영자님 아, 대존잘 남캠 지코 오빠 언제 오세요? 아, 지금 문자 감사합니다. 네네. 어, 찡성 화이팅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오빠 무대에서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랬잖아요. 아, 이거 뭐지? 비밀번호. 네네. 아유. 뭐 하고 있어? 예, 예, 방송하고 있어. 식사하셨어요, 형님? 어, 나, 나. 어, 너 왔죠, 왔죠? 예, 빨리 일로 와. 어, 같이 왔죠. 식사 좀 해. 응. 아이고. 아이고. 어, 그렇지. 아. 아. 집에서 안 되는데 이게 라이브 체질이야. 어? 그게 좀 약간 무대 체질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막상 무대 올라와서 하면 이게 조금 돼? 응? 아니, 형님 노래가 연습하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저 살짝 한두 번. 아, 요즘 너무 술 많이 드시니까 노래가 잘 안 되실 거야 아마. 그치. 네, 술 먹으면은 진짜 목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우리 아빠 그 감성으로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단물결표결 잘 지내? 예, 아, 뭐 요즘 방송 열심히 하고 있죠, 형님. 아, 여러분 보면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 듀엣 특집? 예, 듀엣 특집이래요. 그 계속 노래를 내시네, 형님?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이제 연말에 이제 그래도 뭐 좀 약간 나오나 이제 쇼처럼 예. 쇼 한번 하려고 내 노래 모아서 어, 안경 쓰고 오셨네, 형님. 근데 안경 알이 없으세요? 어, 원래 너, 나, 너는 시력 3.0이잖아. 스마트하게 보려고. 뭐 요즘 뭐 둘이 뭐 좀 약간 뭐 그 찡결해? 아니요. 그러면은... 이웃사촌이에요. 광우 형님 아 그 같은 동네 살아? 예, 네, 청라로 이사 왔더라고요. 왜 형이가. 왜 요즘 힘들어? 왜 청라까지 내려갔어? 2월에 갔어, 2월에. 그래? 응. 몇 시야 지금? 7시 되니까 왜 좀 풍 잘 안 터져? 저 이제 50만 개 이제 저 채우려고. 아이고 잠깐이라도 비번방 좀 들어줘야겠네. 아니 이번 달에 뭐 얼마 하셨어? 이번에 아니 나 항상 한 달에 목표가 1000만 개지. 아 1000만 개. 이게 또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한번 하니까 계속 되네. 아, 그래도 뭔가 활로를 찾아갖고 지금 너무 저 잘 되고 있잖아요. 광우 상사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BJ들 막 엄청 줄 서 있다면서요, 형님. 그치. 크, 역시.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니까 나는 그쪽이 맞아. 어? 그냥 햇살이 그냥, 어. 대놓고 그냥 땡기는 게. 예. 거기 뭐 건빵에 채팅만 쳐도 강대당한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흉흉한 사람. 아, 건빵만 채팅 치면 손이 막혀. 우리가 이제 우리네 큰 손들은 풍 쏟아가도 막 건빵이 채팅 치면은 네. 아, 씨발 좀 기분 더럽네. 아, 그제 안 쏘게 되고. 안 돼.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잖아. 맞지 맞지 여러분들. 네, 아 좋네요. 도 광우 상사 들어가자 꽁트 화면. 아 형님 근데 관리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점점 더 젊어지세요. 뭐 화장의 비결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거 없이 돈 벌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예. 형 이번에 저 역사 예.
사옥 하나 계약했어. 아 진짜요? 역삼에요? 이야. 한 4층짜리인데 통으로 10월달에 좀 다 공사해. 아 요즘 또 어떻게 보면 진짜 패러다임이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튜디오식으로 차려가지고 이제 여러 명에서 방송하기 좀 되게 이제 편하게. 네. 그냥 층별로 그냥 조금 섹션을 좀 나눠서. 10월, 건물 하나 올리셨네. 10월달 안으로 좀 공사 다 하고 해서 11월달부터는. 다른 형은 이제 뭐 개업식 할 때. 아 좋죠 좋죠. 아 너무 좋죠. 찡찡서님은 저 지금 광무상사에서 약간 역할이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찡보장. 넘버 2. 넘버 2예요? 여자 분이 BJ 분이. 오야. 제가 보니까 자리 잘 잡았. 지구력이 좋으신가 보다. 저요? 그쵸. 술 먹고 이제 계속 이렇게 좀 길게 이어가잖아요 방송이. 네. 와 그거 계속 하시는 거에. 제가 체력이 아직 좋아. 어리잖아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찡찡서님? 24살이요. 와 깡패네 깡패. 괴물이네. 야 가장 되지. 형님도 잘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형님도 지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잘 따라오니까. 아 원래 여기도 야, 오늘 뉴에서. 네네. 내가 원래 좀 시원이랑 많이 했잖아. 그쵸. 그래 시원이랑 올라 그랬어. 아. 중간에 욕심이 많아서 자기랑 하자고. 아 그랬어요? 그 자리 그 시원이 자리를 찡찡서님이 약간 꿰차게 된 그거구나. 요즘 뭐 탐욕이 쩔어서. 아 근데 그런 거 네. 필요해? 어? 아 진짜로? 어 필요하지. 그쵸. 요즘 네. 이제 방송에. 찡찡서님도 노래 잘하신다 근데 보니까. 노래도 잘하시고. 원래 트로트 가수인데 내 저거 좀 뽕빌 좀 빼주느냐고. 아이고 야, 그 입에 막 시부레 막 젓가락 물려갖고 시켰어. 뽕빌이 안 빠지더라. 아, 뽕빌이 잘 안 빠져요?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가 트로트다 보니까. 지금 저 나온 곡이 미발매곡 아닙니까 형님? 아 다음 주에 나와. 댄스곡 하나. 아 댄스곡은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랩? 뭐 좀 밝은 예 랩도 있고 약간 엠시몽 예. 이제 느낌. 아 그 느낌. 그거랑 이제 저 발라드랑. 그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라드가 더 괜찮더라고요. 예 발라드는 여기서 들려? 잘 예 여기서 들었어요. 엄청 욕했어요 제가. 그래. 족같이 불렀어요. 아, 우리는 좀 약간 이제 그런 나만의 이제 감성이 있지. 아니 어떻게 해, 형님? 아니 그래도 몇 집 가수입니까 지금 형님이? 지금 6집이지. 아, 6집인데 그 아직도 이옥타브 소를 못 내고 이런 소리가 내면 어떡해요? 그게 나만의 감성이지. 그게 어 오히려 정확하게 부르면은 안 돼. 아. 그래도 지금 오빠는 플랫은 안 되던데? 아, 어? 음이 정확해. 어, 그래. 그래서 이 무대 섰을 때 제일 짜릿한 게 네. 딱 내려와. 아. 아니, 노래를 딱 맞춰. 예, 예. 그냥 G맨으로 도배될 때. 응? 짜릿하지? 응? 짜릿하지? 아, 이게 나의 위험이구나. 응? 그래. 역시. 아, 좋네. 별다른 일 없으시죠? 이게 뭐 크게 그치? 뭐. 맞아 그게 좋지. 어, 개인 방송도 별로 이제 안 하게 돼. 응? 뭐 시골에 뭐 광우성사 한번 하면 뭐 한 100만 개씩 받으니까 이야. 그냥 뭐 개인 방송에서 1, 20만 개 받으면 뭐 시발 뭐 그냥 하루 공친 거 같고. 이야 어, 그래서 좀 야야하게 돼. 응? 지금 풍투데이 지금 1등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다음 달만 좀 되면 그냥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것 같아. 이야 부동의 일이야 여러분들 진짜로. 아 근데 저기 그거라도 하나 내세울 게 있어야지. 짝태우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아 그렇게 또 됐구나. 멀리서 이렇게 그런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은 재밌어요. 아 근데 뭐 이유 없이 내가 그러나. 예, 아 그렇구나. 나 근데 요즘 오토바이 잘 타고 다니더만. 예, 저 취미가 저 자숙할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죽겠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바이크 타고 쉴 때 그냥 이렇게 이래저래 뭐 힐링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치. 예. 좋지.
근데 너 원래 나도 좀 오토바이 좋아하거든. 아니? 바이크를 탈 줄 아세요, 형님? 어, 그럼. 이종소형 면허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요번에 이제 그거 좀 딱 원래 이전에는 아. 그냥 125cc만 그냥 동네에서 타고 다니고 아. 이제 뻘뻘이.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무거운 거 타려면은 그래도 네. 힘을 받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허벅지 힘이 중요해요. 무릎을 다쳐서. 네. 요거 이제 조금 많이 괜찮아서 갖고 이제 조금 따서. 오. 멋진데? 이거 진짜 로망이죠. 남자들은 못 참죠. 오토바이.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이제 좀, 스쿠터 그냥 조금 한 400짜리 뭐, 이렇게. 그런 걸. 아 근데 형님은 딱 체구도 그러고, 이게 형님은 할리 타셔야 돼. 할리. 형님은 할리를 잘 어울리는데요, 진짜. 그치. 네. 그 상남자의 딱 그. 그죠, 상남자의 표본. 아. 할리 타야지, 여러분들. 그죠. 형님 지금 뭐, 이동체 뭐, 지금, 예? 잠깐만, 썰이야, 제 떨이 하나만 갖고 와.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나 원래 펴. 아, 이게 BJ들도 여러분들 BJ 나름이에요. 또 내가 피는 건 괜찮아. 내가 딱 뭐 딱 피니까 왜 좀 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아, 이 아닙니다. 진짜 그럼 여기서 펴볼 수도 있는 거야? 어이, 나는 뭐 여기서 나 그냥 편하게 펴, 원래. 오, 주영아. 지금 아미소 61회 차인데 여지껏 이런 대기실에서 담배 핀 사람 있었니? 없었어. 이야, 역시 형님이십니다. 이야, 1119개 미국불 야무지게 붙여주시네. 그렇지. 아, 이제 클라스가 다르다. 아, 형님 너무 달라 보여요. 전에 봤을 때 형님이랑 지금 형님이랑 너무 달라 보여. 아, 진짜 약간 좀 존경스럽게 된다, 형님. 아, 진짜로. 와, 멋있다, 형님. 진짜로. 그래야지. 그러면은 형님 따라서 나도 한 대 펴야겠다. 랄프야, 한 대 꽂아봐. 진짜 피시는 거 아니죠, 형님? 진짜 피지. 나 제대로 가서 왔잖아. 진짜로? 어, 그럼. 얼른 갖고 와, 제대로. 아, 운영자님 들어보셨나요? 네. 운영자님 근데 코트가 뭐 여기서 담배 핀다고? 아니요, 소리야. 아, 형님 아니에요. 아, 전 담배 안 피죠. 네. 전 밖에서 반 담배 피죠, 형님. 그거 왜 여기서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어떡해? 어? 아, 재밌다. 예? 디프리요? 디프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 솔직히 뭐 지코 형님 가시면은 왜 가고 아니면은 저는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형님 수지타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막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제 찡서가 요거 끝나면은 자기 이번 달 100만 개가 간당간당 한다고. 아, 진짜요? 자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직 100만 개 아직 안 찍으신 거예요? 이번 달 방송을 많이 못 하고. 그렇게 남았나 봐. 여기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기셨구나. 그것도 그렇고 좀 이게 몇번에 그렇게 됐지. 아니 근데 BJ를 할수 있는 자리인데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계신 건 뭐예요? 우리는 방송 없을 때. 아 진짜로? 그게 선후배. 깍듯해야지. 아 진짜요? 나 비서장. 참, 야 그래도 그럼 하기 전에 뭐 담배라도 하나. 예, 담배 피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뭐 어디가? 일로 와. 좀 방송 좀 하고 있어. 담배 한대 좀 피고 올게. 찡서랑 같이 좀 있어. 앉아서 방송 좀. 또 뭐? 네네. 그래. 찡서랑 같이 좀 방송 좀. 네네. 주영이랑 같이. 네, 제가 찡서 그때 예전에 우리 한번 디프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뒤에서 뒷담을 같이 가던데 왜 이렇게 싸가지 않나요? 아, 여기까지 거 아시죠? 다 이거 다 드립니다. 네. 완전 지금. 네? 아니, 언니 제가 나 잠깐 느꼈어. 너가 나 째려보고 있는데. 네? 아니. 내가 그날 좀 취해서 지코 오빠를 많이 이제 장난감처럼 대하긴 했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코트 거죠? 네. 반갑습니다. 배가 돼. 네. 4배 같은데? 아, 밥을 많이 먹고 왔어요. 노래 열심히 하려고. 열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보쌈 3인분씩 시켜 먹는 3인분을 먹. 어머머. 막 네? 키로 갔나 봐. 아, 저요? 응. 아, 시키기만 그렇게 시켰지 다 먹진 못했어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 배가 나 말한 거야. 저도 근데 그래요. 지금 저도, 가리고 있는 거. 저도.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서로 찔려요. 예. 쿠션 하나 주세요. 우리 같이 콘텐츠도 하고. 어, 맞아요. 언니 그 은비탐? 맞아. 네. 나갔었어요. 맞아요. 상계 동창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첫 서리 보고 싶다. 네? 서리 보고 싶다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 빨치서먹고 안녕하세요. 이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만든, 우리 하나도 안 어색하지? 어, 네. 우리 저저번 달, 언제죠, 그때? 아니, 지코 오빠 나왔었죠. 강표 오빠 나오고. 최근에. 올해 6월? 그래, 우리 한 3개월 전에. 저 거기 안 나왔는데. 아니, 그 뒷풀이 때 우리 봤어요. 아, 그날이었어요? 어, 그날이야, 그날. 어. 진짜 아침까지 먹었어. 점심까지 술 먹었어. 어, 그렇죠. 그날. 맞죠, 그날. 그날 우연치 않게 갔는데 언니 있어가지고. 맞아. 되게 반가웠어. 숨 하나도 안 막히는데? 아니, 제가 여러분, 긴장을 좀 해가지고. 제가 아미호서 저번에 나왔다가 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처음, 두 번째. 아, 맞아. 엄청 옛날. 어, 맞아. 처음 내가 나왔을 때 그때 좀 실수를 많이 해서. 무서워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MC분 바뀌고 코트님으로 바뀌고 맞아. 처음 나왔어요. 응. 코트 오빠가 너 소개시켜달래. 저요? 응. 아, 너 진짜요? 너무 좋다고 너무 이쁘다고. 아, 어쩐지 저번에 저 방송하고 있는데 그 저는 출입 매크로를 켜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노래하는 코트님이 입장할 때 뜨길래 어, 찐인가 하고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까 계속 어, 소개시켜달라고 했어. 아, 그래요? 언니랑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저 보니까 언니랑 좀 뭔가 있어 보여서. 아, 아니? 나 뭐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공방을 같이 하고 하면 좋죠. 모르는 돼지 새끼 정도? 아, 그래요? 어때? 배 나온 남자 어때? 배 나온 남자요? 응. 아, 요즘 뭐 남자들 다 배 나왔죠. 저 배 나온 남자. 근데 140kg인데 어때? 예? 누가요?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혼자 짝사랑해서. 140kg요? 그 말이 더 상처야. 짝사랑이라뇨. 아, 어, 진짜. 아, 그 말이 더 싫어. 아, 진짜 찐땀나오게 하네. 안 건들게요. 아, 아니야. 아, 건드려줘도 돼. 괜찮아. 아니, 아니에요. 저기서 너 노래하는데 막, 아, 오셔드 스타 이러면서 너무 이뻐 이러면 소개시켜줘 막 이러던데. 안 건드릴게요. 색독 개 올라가지고 막. 히! 막 이렇게 하던데. 어딜 가든 색독은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 아, 그래요? 어. 요즘 맨날 보고 계시지 않아요? 나한테 안 그래. 너한테 왜 안 그럴까? 아니에요. 원래 언니 좋아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응.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배조선 인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기 홍현이 홍진영 맞나요? 아, 홍현이 홍진영. 네. 그래요. 뭐. 네? 네. 뭐, 안 들렸어요. 우리 홍현이랑 홍진영 같은 홍씨네요. 아, 아니 언니 근데 예뻐진 것 같아요. 뭔가 머리가 길었나? 언니 약간 사랑받는 건 아니구나. 아, 사랑받아요? 딱 걸렸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아서 딱 걸렸다. 딱 걸릴 리가. 저 사람이 과연 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막대하지? 아, 하대하고? 여자 어라뇨. 사실 그날 역대급 내가 진짜 망가져 있긴 했어. 그날 엄청 취하고. 근데 그날은 다 취해가지고 솔직히 뭐 얼굴이 뭐 이쁘다 어쨌다 그런 거 판단할 그건 없고 그냥 언니가 있어서 반가웠죠. 그때. 맞아, 그때. 저희가 시상식 이후에 처음 봤거든요, 그때 아마. 맞아. 그때 해가지고. 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나 사랑해주잖아요. 또 여러분들 마음 변한 것 봐. 말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좀 아니, 진짜. 넘어가 주세요. 이 녀석이?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진짜 그날 재밌긴 했어, 술 먹으면서. 아, 나 진짜 알코올 중독인가? 갑자기 언니 말을 바꾸세요? 아니. 너 요즘 술이 많이 늘었더라. 저요? 어. 그러니까 술이 늘었다기보다는 약간 좀 정신력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내가 자기 전에도 방송하고 있고 일어나서도 방송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 하더라고. 예? 뭐라고요? 저 원래는 근데 언니도 저 사석에서 봤다시피 저 되게 까부는 성격 아니잖아요. 맞아, 차분해. 네, 그리고 저 낯도 좀 은근 많이 가리고. 그런데 나 방송을 위해서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척척선. 다짱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과학시간입니다. 과학시간은 언니랑은 과학시간 안 하죠. 만약 언니가 광상 멤버였으면 지금 한 3교시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진짜 이런 말 좀 그런데 언니라는 단어만 한 2000번 들은 것 같은데. 언니 맞아요? 아, 나 언니야? 네 맞아. 아, 네.
안 그래 보이지만 팩트입니다, 여러분. 6살 차이에요. 아, 진짜요? 어, 나 30살이야. 진짜 언니 되게 어려 보여요, 근데. 제가 좀 노안인 것도 있죠. 아니야, 근데 너가 딱히 노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너가 약간 스타일이 난 좀 유난히 애새끼처럼 하고 다니고 그런 게 있어. 키도 크고 이래서. 네네. 야, 칭찬이 나이가 내가 꺼진 게 안 줘. 다시 안 줘. 네, 진짜. 이어줄게, 이어달라. 아, 뭘 이어줘라. 소개시켜달라며, 안 줘. 장난이고. 안 줘, 안 줘. 아, 나 사진 마음껏 채워, 안 줘.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칭찬님. 네. 와,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와. 같은 제가 또 위장 은비라고 그런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은비도 아 위장 은비 아, 그런 말이 많긴 한데 네. 네. 어,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아 저 요즘에 뭐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요즘 와. 술을 또 밤새도록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야 젊음이 깡패다 여러분들. 술을 그렇게 먹고 방송도 그렇게 오래 하고 하는데 피부 트러블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로 색도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트로트 쪽 하셨었다고? 네 맞아요. 트로트 하다가 요즘에 또 하도 뽕끼를 좀 빼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여기 있는 점은 진짜 점이에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와 미인점이네. 이야 너무 이쁘죠 찡찡서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인자시라고. 제가요? 아 그렇게 많은 BJ들 사이에서 어떻게 2인자가 될 수 있었어요? 비결이 있어요? 아 원래 2인자는 아니었는데 민심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을 했나 봐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2인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야. 2인자인지 몰랐는데 또 대표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찡서님한테 있어서 지코 형은 뭘까요? 저한테 있어서요? 네. 구세주? 어, 그쵸. 위장 은비를 또 이렇게 또 캐릭터도 만들어주고. 지금 방송 몇 년 차시죠? 저 1년 8개월? 1년 8개월 되셨구나. 아, 랄프야. 저 의자 좀. 네. 먼저 앉아. 야. 먼저 앉아. 내가 여기다 뒤에서 좀. 내가 눈이 심으니까. 아유. 커피 씨. 야. 그럼 방송 하신 지 정확하게? 1년 8개월 됐어요. 1년 8개월 중에 그러면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 아닙니까? 아 그쵸. 가장 돈도 많이 벌고. 방송적으로도 좀 도움 많이 되죠. 아 당연하죠. 저희 지금 시청자가 거의 다 네, 낙균이 분 오빠들이어가지고 방송 시청자분들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야 저기서 대기실에서 좀 대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 보네. 응? 좀 일찍 나오죠 아미소가. 일찍 나와가지고 아,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하루를 아예 그냥 아미소 때문에. 어, 난 나보고 4시에 나오래. 예. 어, 난 4시에 못 간다. 6시간. 그때 그냥 가서 그냥 한두 번 살짝 조금 하고. 어, 잘하셨어요. 7시 하겠다. 잘하셨어요. 어휴, 난 4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응? 그쵸. 그건 안 되지. 이따 7시에 본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네. 55분에 넘어가시죠. 55분에? 지금 몇 시야? 지금 50분. 5분 남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노래 너무 잘한다, 역시. 역시 문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진짜. 예. 네. 문 방송도 많이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네, 음악 지금... 방송에서 가장 진짜 남자 BJ 중에 R&B 진짜 끝판왕, 네, 여러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뒷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어떻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녁에 방송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또 그 저 오늘 공식 방송 하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그냥 내일이랑 내일 모레 안 쉴게요. 어때요? 어차피 저도 이제 할당량 채워야 되고 하는데 일로 와. 채팅 좀 치울게. 어. 그렇게 할게요. 어때요? 저 그냥 내일이랑 내일 모레 안 쉬는 걸로. 괜찮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할게요. 네. 색다른 방송으로다가 네. 대신 여러분들 아니 일로 와. 너 좀 자꾸 저기 왜 그런데 저기 죽느냐. 어 위험하게. 어 내일이랑 내일 모레 그냥 방송을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5만 한 3천 개 2천 개 좀 남았는데 이거 언제 채워 여러분들. 그렇잖아. 예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뒤풀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안 하는 게 맞아. 내가 봐도. 어,
워낙 이제 BJ들끼리 이제 좀 결이 중요하고 합이 중요하고 그런데 뭐 솔직한 말로다가 뭐 여기서 지금 디프리 가면은 분위기 이상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이해를 좀,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예, 뭔 말인지 알죠? 어. 저기 그리고 저 우리 먼저 대기실로 갑시다. 어, 대기실로 가서 나머지 좀 얘기 좀 하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고요 속에 지금 그거 아닌 것 같다 생각했어. 아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래. 예, 아, 진짜로. 고생했어. 나중에 또 직구 형님이랑 같이 또 이런 게 방송할 수 있는 좀, 날이 있어요. 아 너무 좋죠 형님 진짜. 킹선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내일이랑 내일 모레 그냥 아싸리 네, 방송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 무슨 방송을 할 거냐면 일로 오세요. 예. 네. 옆으로 오세요. 더 옆으로 오세요. 제주도 갑니다. 예, 제주도. 예. 아, 1박 2일 방송, 제주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너무 그동안 좀 저 간만 많이 보고 막 그래 저기 좀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사귀거나 그럴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 예. 일마 이거 미쳤네, 사랑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저,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 낮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거예요. 예, 제주도를 갈 거고, 그, 저도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 가을에 사실은 여러분들, 예, 그 바이크를 좀 타고, 바이크 그 BMW랑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바이크를 BMW 바이크 제주도에서 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크 방송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좀 돌아다니면서 각종 힐링 예,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주영이랑 같이 바이크 방송 그리고 여행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네. 켜지는 시간 따로 공지해 드릴게요. 제가 방송 켜지는 시간은 따로 공지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켜지면 많이들 와주시고 또 풍선도 많이 좀 쟁여놓으시고 예, 좀 많이들 좀 저 모아서 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50만 개를 채워야 저도 예, DSLR이든 뭐든 이렇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해주는 그 협찬사에서 차라리 그냥 카메라 하나 줬으면 좋겠다, 어? 나한테. 진짜로. 아까 포인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얘기하지 마. 아, 그 얘기하면은 너무 또. 결국 카메라 들고 하니 더 불편할 수 있고, 바이크로 방송을 못. 아니, 그게 아니라. DSLR을 하나 저기 뭐 좀. 아, 예, 저기... 협찬사. 어, 그거 같아. 아, 진짜. 그. 광고. 괜찮아. 아까 뭐. 역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예. 네. 자, 렌탈이 말고 진짜 찐으로 줄 수 없는지 찐으로. 혹시 관계자분께서 보고 계신다면 광고 달라고 해. 예, 광고 딱 드리고 하니까 예. 아니 아뮤소에 협찬을 줬다는 거는 코트를 보고 준 거지. 아, 오늘 뭐 이게 잘 끝났는데 어떻게 좀 재밌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고요 속에 지금 진짜 뭔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는 하면서도 뭔가 아 이거 아닌데 싶더라고. 이거 뭐 약간 아쉬웠죠? 예. 네. 그것만 빼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퀴즈 빼고 꿀잼. 감사합니다. 예. 저희 PC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가서 저도 쉬고 주영이도 쉬고 그래야 내일 비행기 시간이 언제죠? 2시, 3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2시, 3시 사이. 네. 오늘 좀 일찍 맞춰야 내일 또 낮에부터 방송을 할 것 같아. 네, 이거 좀 그 카페에다가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네, 일찍 마치지만 그래도 쉬는 날 딱 빼가지고 네, 여행 방송 함께 할 테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라이프위크 검은 옷 입던 방청객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실제로 보면 참 기괴하네요. 사랑합니다. 뭘 기괴해. 시바라.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좀 아쉽긴 한데, 예, 그래, 오늘 좀 자야 내일 또 이렇게 또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매밍. 안녕. 매밍.